그러고 나서 난 왕말통 때문에 하루가 행복했거든. 이걸 이렇게 고생하고 와서 쫙 올라가야겠다. 근데 제과정 갔더니 잠겨있을 때 진짜 짜증나셨어. 누군지 알았지? 박성호의 친구. 짜증나 정말. 아 박성호 진짜. 아 진짜 이해가 안 돼. 응? 하, 돌겠네 진짜. 천사가 다녀갔다라고 말하는데요. 네? 천사가 다녀갔다고요? 박성호죠 박성호. 응? 박성호. 아침에 안 봤어야 되네. 응? 아침에 안 봤어. Hey boy. Do you want to play the game? You wanna die? No, I don't wanna die. 난 네가 몇 시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. 나는 걸어 올라갈 건데 여기 열어줘야 돼. 사장님 이 안에 뭐 있대? 거짓말. 뭘 거짓말이야. 이 안에 뭐 가방 같은 거 있대. 빨리 끊어줘야 돼. 내가 아까 다 열어봤는데. 나 허경환처럼 짜증난다 진짜. 알았어. 알았어. 준호의 전화를 받고 성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.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여기. 조용. 끄세요. 나가. 집안 문 안에 저거.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. 하지만 준호도 이 길을 한번 올라와 봐야 돼요.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? 멀리잖아요. 걸리잖아요. 가세요 저쪽으로. 과연 성우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여보세요? 나랑 한번 싸우자요. 왜? 죽을 것 같습니다. 어디야? 어딘데? 맞죠, 집 앞이야. 집 앞이라고? 어디로 올라온 거야? 짧은 길로. 집에 들어갈 거야, 나 그냥. 어딘데? 나 안 내려가니 여기서 오늘 이겼어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나 절로 돌아왔지. 5분이 모던데? 성우가 자물쇠를 채운 준호의 애마 왕발통. 짜증나 정말. 이를 발견한 준호의 대처법은 바로 분해 조립. 아 왕발통이 분해가 되는군요. 이걸 성우형 내려와서 풀어줘요. 박성호! 박성호! 뭐야? 뭐가 뭐야? 100번이냐? 어떻게 풀었어? 이거 열면 그냥 이게 빠진다. 아! 뭐야? 너의 꿈은 나한테 안 된다. 성우. 아! 아! 까불이 김 차장님 아주 신이 났습니다. 응? 그러고 나 약 올리려고 저 밑에 숨어 있어? 어? 안타까운 갸루상의 실패. 오늘은 김 사장님의 승리입니다.